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으로 갑니다.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 찾아 밭으로 먼저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 이 나무 됐어. 이거 잡초가 나무야. 이렇게 해서 버려야지. 안 그러면 또 나더라. 그치. 어. 나도 이거 할 게 아니라 지금 잡초를 뽑아야 될 것 같아. 그 잡초한테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소장님, 무슨 밭인지 빨리 물어봐 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풀밭에서 뭐 하세요? 이거 풀밭 아닌데요. 아, 여기 뭐가 달려있네요. 잡초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밀입니다. 아, 이게 밀이에요. 네.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 혹시 농막 지으려다가 집 지으신 분들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밀밭은 보이는데 집은 없네요. 집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저 집이에요? 네. 아니, 저게 집이라고요? 영락읍시 카페인데 내 눈에만 그래요? 밀밭 위에 하얀 집, 그 주인들부터 만나봅시다. 초보 농부이자 초보 가드너이고 원래 농막으로 작게 시작하려다가 크게 사고친 남자 김태권입니다. 남편이 크게 일치면 뒤에서 뒷수습하는 여자 아내 강기원입니다. 아, 수습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제가 1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땅 어떠냐, 이 땅 어떠냐, 이 땅 어떠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귀찮아서 괜찮네 그랬더니 진짜 그거를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땅을 사놨길래 이렇게 산속을 구비구비해서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여기 들어오니까 북유럽의 그런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도와준 덕분일까요? 그날 아내 기원 씨 눈에는 이 땅은 북유럽 어디쯤으로 보이더래요. 한 소리 하러 따라 나섰다가 홀딱 반한 거죠. 저희가 사실 땅 위에 그냥 딱 건물만 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에 좀 첫잡을 못 드는 줄 알았어요. 왜요?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지하수를 팔 수는 없는 곳이었어요. 아,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런 땅은 절대로 사지 말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래서 괜찮을까 싶었었던 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온천지구 이 얘기도 분명히 들었었는데 집은 둘째 치고 농사 짓고 싶어 산 땅이니 물이 안 나오면은 낭패지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귀신같이 수맥을 찾았답니다. 그렇게 첫삽부터 우여곡절 많았던 저 푸른 밀밭 위에 하얀 집 탐구 시작해 봅시다. 위에서 보면 딱 세 덩입니다. 단순하게 그지없는 구조죠. 하지만 뚜껑은 따봐야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벼룩나무 우뚝선 현관을 지나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공간. 하얀 벽에 나무 창틀까지 요즘 사람들 딱 좋아하는 감성 아니 감성인데요. 여기가 거실인 거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다목적실? 저희가 이제 안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바깥채.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접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디자인을 전공했던 아내가 적극 설계에 참여한 집. 근데 농막 지으려다 집을 짓게 된 거는 맞아요? 농막 아니면 창고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창고. 처음에는 이제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잠깐 앉아서 좀 쉬거나 뭐 씻고 오거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아 그러면은 건물을 질 거면 좀 제대로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기는 조심해야 할 것 많은 농막을 짓느니 제대로 건물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저 밀밭 농사 한 해 짓고 말 거 아니니까요. 근데 바닥은 당연히 난방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바닥은 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난방이 없어요? 예, 예.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재료가 ALC라고 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열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저도 그 집탐구에서 한번 예, ALC 블록으로 된 집을 가봤었거든요. 예.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라고. 너무 외형체가 나죠? 집탐구에서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소재지요. 어떠신가요? ALC 주택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특히 단열에 강하다는 점이 대곤 씨 마음을 끌었답니다. 왜 최전방 춥다 그러잖아요. 저는 집 나온 젊은이들이 좀 고향이 그리워서 마음이 추운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추운 거였어요. 대구가 너무 더워서 대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포베리아. 포천 시베리아. 네. 농막을 포기한 것도 이 추운 날씨가 한몫했죠. 겨울이 긴 포천에서는 단열과 방음에 강한 ALC 블록이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근데 또 습기에 약하단 말도 있어서 시공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습도하고 결론은 괜찮던가요? 제습과 환기들을 충분히 시켜주면은 별 문제 없이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다음 공간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심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야, 여기에 외부 정원이 아니구나. 유리집으로 보였던 두 번째 공간이 온실이었군요. 중정이나 썬룸은 봤어도 집 한가운데 온실을 만들어 놓은 건 처음 봅니다. 이 부부 대단한 거려. 식물원 구경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잘도 꾸며놓으셨네. 소장님 보기에도 그렇죠? 제가 본 온실 중에서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밖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자연을 좀 가까이 접할 수 있기 위해서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보통 집들은 이렇게 온실이 있지만 이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서 네, 이게 약간 반실내 공간 같이 느껴지는데 요즘 보니까 이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쎄요, 이게 조경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두 동의 ALC 주택 사이에다가 외관을 유리로 디자인한 커튼홀 방식으로 시공을 했답니다. 이 온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 공사. 콘크리트 기초를 포기하고 흙을 깔았거든요. 덕분에 온실 안을 꾸미는 일은 모두 부부의 몫. 곡괭이질도 모자라 벽돌에 디딤석 깔기까지 허리 한번 못 피고 생고생을 했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 따로 없었죠. 전공 곡괭이질, 부전공 호미질. 원래 잘 못했는데 정말 남들은 아내한테 골프채 지어준다는데 저는 어떻게 호미질. 그렇게 피, 땀, 눈물로 완성된 것이 지금의 온실이랍니다. 그러니 디딤석 하나 내디딜 때마다 그날의 고생이 새록새록 어디 하나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돌 하나 밝기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물확?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수조? 현대판 물란? 네. 수조? 고르텐강 수조가 이 온실에서 가장 고심한 시공이랍니다. 청아한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다라이에다 물 받아놓고 요 소리? 아니면 요 소리? 요 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소리가 딱 좋은데 이렇게 해서 딱 그 높이를 찾은 거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인 거는 맞는데 폭포 소리가 나면은 또 소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소리를 찾기 위한 실험까지 진행을 한 거죠.
적정 물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사실 이 정도 소리는 참 좋았는데 네? 좀 비극의 소리가 하나 또 있었어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었나 보죠? 이 실로폰 소리의 비밀은 결로인가요? 아니면 누수인가요? 무엇이든 간에 속상해 죽을 노릇. 결국 태권 씨가 나섰답니다. 이야, 뭐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요, 벌써? 예, 결론은 결국 습도를 어떻게 환기시키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선창을 뭐 효과적으로 열고 닫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 환기시키면서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뭐 그냥 자연을 괜히 끌어들이기만 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이제 기술들이 네. 다 동원이 되어 있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스마트팜 아닌가요? 천창과 실링팬, 그러니까 환기와 온습도 조절로 결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지켜낸 온실은 태권 씨와 기원 씨가 이 농막 같은 집에서 가장 사랑에 맞이하는 공간이랍니다. 때로는 두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푸르른 자연을 오감으로 확인시켜주기도 하지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생 도시 남녀인 두 사람이 이토록 흙과 식물 그리고 자연의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집회사만 다니고 그리고 완전 게임형 인간이었거든요. 전원주택으로 가면서 정원형 인간이 된 거죠. 저는 컴퓨터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되는 게임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한 30년 조금 넘게 그 일들을 해왔죠. 거의 저승사자였죠. 뭔가를 심으면 다 죽는. 시부모님도 되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신 시부모님도 네가 왜 이런 걸 좋아하니? 주말에 혼자 있으면 화원 같은 데 가보면 나를 사줘 뭐 이렇게 꽃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녹색이랑 흙이 좋아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태권 씨도 이제 그럴 나이 되나 봅니다. 내가 꽃 같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 아름다움이 어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절실해지는 걸까요? 그 절실함으로 심고 가꾼 것이 바로 이 정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큰 정원을 설마 두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는 아니죠? 이런 정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요?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복장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식물 저승사자로 정원을 황폐화시켰던 태권 씨가 이제 농기구계의 기린아로 이름을 날리게 됐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으니는 만화지요. 포크레인을 조금이라도 포크레인의 힘을 빌려보고자 이제 본인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니까 그때는 또 워낙 초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박치기를 했어요. 뭐 초보 운전자가 기둥 긁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처에도 안 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온실의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밀밭과 정원을 종횡무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웬만한 농기계는 수준급으로 다루는 농사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제일 자주 가는 그 가게가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없는 것이 없는. 거기 가면 왕국 가게에 간 어린이처럼 모든 게 갖고 싶은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있네. 야, 이거는 360도로 도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건 120도만 도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야, 갖고 싶다. 뭐 이러면서 미안해.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철물점 사장님 초대 한번 했는데. 우리 집에?
아유, 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한번 언제 꼭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오솔길 정원 역시 부부의 작품이랍니다. 사람 눈높이에 맞게 꽃과 식물들을 심고 싶어서 일부러 둔덕을 높였지요. 그랬더니 길을 걸었을 뿐인데 정원이 따라 걷더랍니다. 설마 근데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 부부 시공팀이잖아요. 저희가 직접 다 했죠. 아, 부부 시공팀이요? 아, 저는 아까 장비 그걸로 네. 바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흐트리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는 연돈까지 직접 파서 금붕어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정도의 실력. 이 부부 뚝심 한번 정말 대단합니다. 계획형 인간인 기원 씨 사전에는 꿈도 못 꿀 일. 저지르고 보니 어느새 연못을 파고 있더랍니다. 정원형 인간이 되는 건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 했는데 어느새 저도 그렇게 됐나 봐요. 변화는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고작 옷대고리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었던 부부가 밀밭 한가운데 설날이 오고야 말았으니 그 땅에 대한 진심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 나오는 우리 밀 농부의 아우라 느껴지십니까? 밀밭이나 보리밭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좀 빠졌어요. 그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파도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요. 밀밭은 거두는 맛도 좋지만 보는 맛도 기가 막히게 좋다네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다지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농사무식자였거든요. 10년간 꽃을 조금씩이라도 가꿔본 경험이 있었는데 농사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밀은 곡물이니까 수확하면 이제 밀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밀이 처음에 가루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난해에는 밀씨앗 파종부터 밀가루 재분까지 두 사람이 발로 뛰었답니다. 진짜 밀농사꾼이 된 거죠. 그래서 수확한 밀이 자그마치 2.5톤, 무농약에 유기농이었으니 감동은 두 배였다죠. 뭐 상추는 주변에서 얻어먹는 경우가 있지만 밀을 얻어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들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10kg씩 재분해가지고 이걸 나눠드리는데 10kg를 가뿐히 들 수가 없잖아요.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안고 가는데. 텃밭 인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2,000평 밀밭 인심. 곳간에서 인심 난단 말은 거짓이 아니었군요.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 덕분에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답니다. 이제 틈나는 대로 저희 정원 사진, 찍었던 정원 사진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너무 좋은가 봐요. 저게 저 정도로 좋은가?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고목나무 같다고 한때는 스스로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 나도 저렇게 연약한 씨앗처럼 다시 또 계속 번성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중독 남편도 자연을 즐길 줄 알게 되는 밀밭 위의 집 마저 탐구하러 갑시다. 마지막 공간은 사랑채를 지나 온실 넘어 안채입니다. 이곳은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족만의 공간. 안채의 백미는 빨려들듯 사람을 끄는 바로 이 빗각창이랍니다. 땀 흘려 가꾼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눈물의 전망이지요. 이야, 여기 정말 풍경이 완전 예술이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 풍경도 천차만별. 사각창은 정원길 풍경 맛집이고요. 빛각창은 저 멀리 산 전망 맛집이랍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산에 산세가 이렇게 대각선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인공적인 우리 창문에 선이 탁 그거를 받아주니까 자연하고 정말 건축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산과 창이 하나 된 풍경. 이 집은 어디에 있든 자연을 오감으로 품을 수 있는 집이네요. 농사 지으며 농막 한번 지어보겠다는 꿈으로 시작된 집. 처음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이 이리도 창대할 줄은 부디미쳐 몰랐을 겁니다. 기나긴 인생길, 지고 말면 그뿐인 줄 알았던 꽃과 식물을 사랑하게 될 줄 역시 몰랐겠지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달았으니 이 집 지은 건 인생에서 진짜 남는 장사하신 겁니다.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노트북이었고 사람 저 손에서 핸드폰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곳은 지금 몇 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떴나 안 떴나 비가 오나 안 오나 해가 지면 뭐 하다가도 그냥 딱 놓고 오늘 들어와야지 뭐 해도 저 얘기해도 돼요? 깜깜한데도 이래요. 조명 켜놓고 조명도 사긴 했습니다. 네. 일 중독 남편도 안채로 불러드리는 마법의 음식. 저희가 직접 키워서 재분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남이 차려주는 밥상보다 더 맛있는 게 내가 키운 농작물로 차려내는 한상이더랍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작년에 밭에서 직접 거둔 밀로 만든 김치전.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상 안 차려봤으면은 말을 마셔들. 밀밭 위에 그리고 정원 위에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인 두 집.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들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